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휴림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 TV 검색하시면 저희 또 채널도 나오니까 그쪽으로 친구 추가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아이디로 추가하실 분들은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RB2019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해 주셔서 휴림로봇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사실. 예, 장이 오늘 한2%다 코스피니, 코스닥이니 뭐 그냥 다 2%씩 빠졌다. 휴림로봇도 2% 정도 빠졌는데, 어제도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로봇하고 원전 쪽은 아무래도 시장과 정방향을 이룬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휴림로봇도 역시 조금 이제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로봇 쪽에 뭐 악재호재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휴림로봇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 보니 지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전하고 로봇은 매일매일 매주매주 매일매일 매주매주 뭐가 나온다? 기사는 거의 뭐 매일 나온다.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오늘 나온 기사도 보면은 뭐 똑같아요. 뭐 삼성, LG 뭐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서비스 로봇 시장 개척한다. 뭐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도 에브리봇이니 뭐 청소 로봇이니 뭐 등등.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현 부회장님이 또 회장으로 또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빨리 어떻게 되겠다. 뭐 M&A도 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M&A 쪽은 최근에 좀 반도체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그래도 하반기에 출시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반기에 출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FDA 얘기 나오면서 한번 시원하게 움직임을 또 가져갔었죠. 그리고 오늘 나온 또 로봇 관련 이슈는 지니아 황금 올리브 주문 해줘 BBQ랑 로봇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BBQ 치킨 맛있긴 하죠. 그리고 또 로봇 제가 잼스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섹터를 좀 그룹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그룹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룹을 뭔가 선도하는 그런 또 기업, 그런 또, 그 필요해요, 사실. 선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죠. 사실 휴림 로봇이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또 IPO 하나 있죠? 뭐가 있죠? SB비테크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이다. 특례 상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한번 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로봇 관련주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는 뭐 아시겠지만 유로보틱스죠. 유로보틱스가 제 생각에 유로보틱스가 이거 신고가 계속 갈라오면 깔짝깔짝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로보틱스가 쳐주고 쭉쭉 가준다면 다시 한번 로봇주들에 대한 좀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이니까 또 이번 달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돌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래 붙여줘야 되는 구간이죠. 보시면 계속 좀 이런 추세를 타다가 깼어요. 갭으로 깨버렸죠. 여기를 이제 추세 자체를 여기 이 추세를 쫙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갭으로 확 떨구니까 4일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와줘야 돼요. 3,000원하고 3,100원 사이를 강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뚫어줘야 됩니다. 3,000원도 빨리 일단 회복을 해줘야 되고, 결국 매물대가 정말 많은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랑, 갭으로 민 곳이랑,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휴림 로봇을 말씀드리면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M&A라든지, M&A도 사실 기대감이죠. 그리고 또 잼스 출시만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아, 나쁜 게 없다. 로봇 관련해서는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네. 그치만 반응을 크게 안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휴림 로봇이 빨리 추세
네가 가고 있었던 추세 빨리 다시 이 구간으로 올라와야 여기 박스권 다시 한번 도전해주러 간다. 3,300원에서 3,500원 구간 이거 뚫고 가줄 때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한번 정도 시세를 주고 기대감이라도 뿜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들을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힘든 시장이었는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추 한 번씩 해주세요. 저희도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있고 뭐 저희는 어제도 내 종목 오늘도 또 종목 또 수익 실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체험 기회 한 번씩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 HRB 2019 누르신 다음에 친구 추가 해주시고 휴대용 보고 왔습니다. 넘기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